아, 여러분, 연기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가 바로 제 차고예요. 네, 제가 지금 재산이 이제 한 5천억 정도 됐는데, 네, 제 개인 차고고요. 제가 또 아우디를 좋아해서 이게 좀 많이 타고 다닙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채벌입니다. 아. 오늘 아우디에는 왜 오신 거예요? 아, 이제 중고는 그만 타고 여러분들에게 신차를 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었어요. 어떤 차를 사야 될까? 벤츠, BMW는 다 타봤단 말이에요. 근데 안 타본 게 뭐죠? 아우디. 그렇죠. 해안모터스 도곡전 시장 딱 왔는데 여기에 또 제 마음에 드는 차가 있을지. 있다면 오늘 바로 그냥 계약을 할 것이고 없다면? 없다면? 뭐, 야이씨. 아, 아, 이렇게 계단이 많아. 아, 뭐야? 아,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하, 잘 오셨습니다, 셰벌님. 제가 오늘 어떻게든 셰벌님한테 차를 꼭 팔고 말겠습니다. 패기가 대단한데요? 데니가.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늘 제가 여기서 계약 쓸 수 있을까요? 어때요? 아, 그럼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네. 라운드별로 준비해놨기 때문에. 라운드 걸도 함께? 어, 그거 빼고. 아, 그거 빼고? 코스 네. 요리처럼. 가자, 갑시다. 셰벌님, 요건 어떠세요? 아, 그때 내가 탔던 SQ5? 아, 그럼요. 일단 그때 봤던 파란색보다 네. 블랙이 더 이쁘고. 아, 블랙까지? 네, 그리고 이제 뭐 할인도 조금 들어가고 그때 너무 감동받으셨잖아요. 네. 에어서스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일단 1라운드는 소소하게. 아, 1라운드는 소소하게? 네, 1라운드는 소소하게. 얼마에 줄 건데요, 할인하면? 요거요? 네. 8천 후반? 8천 후반대? 네. 내가 생각한 견적보다 좀 싸긴 한데 야하다. 조금 약하죠. 네. 야, 걔 차가 작아. 네. 에픽타이어였습니다. 저는 좀 일단은 좀 큰 차를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쁘긴 해요. 그쵸. 아, 컴팩트하고 괜찮긴 한데 이런데 이제 막 S 상징 들어간 것도 이쁘고 그때 제가 타면서도 좀 감동을 했거든요. 아, 근데 실내가 좀 약해. 약해. 아, 이게 좀 요즘 아우디 지금 최첨단 막 그 버튼으로 다 돼 있는데 얘 살짝 이 구형 느낌 있잖아요, 지금. 네. 첫 번째 음식 좀 에피타이저. 그냥 에피타이저였어요. 에피타이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코스 요리. 네. 어, 뭔데요? 라운드 2. 바로 저기 있는 대형 SUV Q7입니다. 이게 원래 가격이 얼마죠? 트림별로 다 다른데요. 네. 뭐 9,100짜리도 있고 이제 9,800짜리도 있고. 와, 이거 제가 실내 신형이네. 아, 그래, 실내가 이 정도 신형은 돼줘야지. 아, SQ5 저 어떻게? 내 댓글들 봤어요, 못 봤어요? 아, 봤습니다. 와, 저 구형 실내. 어, 이렇게 실내 신형은 돼줘야죠. 송필이 이 정도 차 크기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얼마에 줄 수 있는데요? 어, 할인을 네. 9,800짜리를 컴포트 기 가격으로 비슷하게. 그럼 얼마예요? 대략? 9천 초반? 일단 내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둘 다 일단 저렴은 하네. 일단은 1억짜리 초반 보고 계시니까 이런 것도 맛보시라고. 아, 맛보라고요? 네. 아, 이게 이게 지금 두 번째. 어우, 뒷좌석. 어, 내가 이것도 뒷좌석 성의장 건 알고 있죠? 네. 차가 넓네, 되게 생각보다. 어, 그쵸, 굉장히 넓죠. 제 집에 GV80이 또 있잖아. 하, 너무 이 심장 두근거림이 없다.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다 좋은데 남자가 차를 하나 바꿀 때 심장에 두근거림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두근두근. 네. 요즘은 가슴 떨릴 일 없는 이 세상에서 네. 차를 바꾸고 있을 때 그 행복이라 느껴야 되는데 이 차를 내가 다 출고를 받았어. 와, Q7이다. 어,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그 전도 안 갈 것 같은데요? 정말 이제 S에서 차를 바꾸면서 네. 좀 이제 밋밋했으니까 차 좀 외관도 좀 강렬한 걸 원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 근데 좋긴 좋아. 너무 패밀리다. 너무 패밀리긴 하죠. 이게 지금 두 번째 음식이라고요? 네, 두 번째 음식입니다. 야가다. 일단 가격은 마음에 들거든요. 할인도 많이 해준다고 하고 패밀리카고 내가 원하는 사양이 딱 다 들어가 있긴 한데 가격대 9천 초에 살 수 있다고요? 일단 카푸어에서 또 벗어나네요. 그쵸, 그게 이제 장점이죠. 어떠십니까? 단점이. 아, 단점이? 아, 죄송합니다. 저도 카푸어인데. 내가 카푸어에서 벗어나면 되겠어요? 뭐 어떻게 세 번째 음식 없어요? 지금 코스 요리로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제펄님만 네. 따로 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지하색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뭐 동대문 형이야? 뭐야? 싸게 해드릴게요. 이거 옛날에도 동대문에서 짝퉁 옷 살 때 형들이 맨날 구석진대로 끌고 갔거든요. 너만 보여줄게, 따라와. 네, 네. ATM기까지 같이 쫓아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뭐예요? 저기가 바로 이미테이션 천지? 네, 제펄님. 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공간입니다. 아, 진짜요? 네. 제펄님만 위해서 오늘 특별히 마련한 그 공간입니다. 아, 뭐야? 아, 여기도 차가 있구나. 여기에 어떻게 메인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여러분, 연기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가 바로 제 차고예요. 네, 제가 지금 재산이 이제 한 5천억 정도 됐는데 네, 제 개인 차고고요. 제가 또 아우디를 좋아해서 이게 좀 많이 타고 다닙니다. 우리 집 저희 청소해 주시는 분 차고요. 네, 저쪽에 저희 식사해 주시는 분 차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지겨워요, 이제 차 너무 많아도. 아, 근데 어떤 거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앞에다 준비해놨습니다. A8.
롱바디. 와, 저 이거 솔직히 제가 7시리즈도 타보고 S클래스도 타봤거든요. 근데 아직 A8은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근데 이거는 한 번은 타봐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잠깐만, A8. 오. 근데 저 궁금한 게 곧 네. 7시리즈 풀체인지 나오잖아요. 들었습니다. 풀시리즈 풀체인지 나오면은 그게 어떻게 해요? 아, 가성비 그리고 보증. 궁금한 거 얼마에 줄 건데요, A8? 요게 시작이야 1억 5천 시작이에요. 네. 심지어 롱바디시잖아요. 네. 제펄님이 타고 다녔던 S는 다 숏이었죠. 숏인데 1억 6천대라면서요. 얘네들은 할인 다 해드리면은 얼마? 시원하게 빨리빨리 갑시다. 한 2200 정도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얘 1억 2천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1억 2천대. S로 치면은 S500 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쵸, 당연히 그 롱바디고 가격 차이가 한 5천만 원 넘게 나네? 네. 그럼 저 이거 1억 2천대 이거 준다고요? 네, 1억 2천대. 저한테 이거 A8을 추천해 준 이유가 뭐예요? A8 일단은 가솔린이기도 하고 7시리즈는 타보셨죠? 네, 디젤 그때도. 네, S도 타보셨죠? 네. 이제 저희 가솔린 모델인데 롱바디. 요쯤은 타야지 이제 카푸어 대통령 아니시겠습니까? 이게 할인이랑 이런 걸 받고 나니까 네. 진짜로 근데 S랑 그럼 7시리즈 또 풀체인지 나오면 또 할인 없잖아요, 초반에. 그렇죠. 그리고 가격도 많이 인상될걸요? 확실히 이게 훨씬 싸긴 하겠네. 그렇죠. 나쁘지 않은데? 저는 이제 롱바디 단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네네. 근데 제펄님 이것도 네. 부담스러우시면은 네. A8 디젤 숏바디 네. 1억 1900 정도 준다고요? 그럼요. 진짜로요? 그럼요. 근데 진짜 좀 메리트가 있다. 잠깐만. 나 안 흔들리려고 다짐을 하고 왔거든요? 잠깐만. 씨, 너무 넓은데, 뒷좌석? 그럼 요 문짝 이거 뭐야? 이 수액? 이거 이제 알칸타라죠. 알칸타라 수액? 네. 옵션 다 들어가 있죠? 그럼요. 저 TV 들려있고. 넷플릭스 좋아하시나요? 네. 넷플릭스. 나와요? 나옵니다. 넷플릭스가 나온다고, 여기? 네. 넷플릭스, 뭐 유튜브도 촬영하실 수 있고. 롱바디로 하면 1,000만 원만 더 얹으면 네, 되고? 네, 대략 1,000만 원만 더 얹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러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1,000만 원 60개월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세요? 120개월 되죠? 아니요. 120개월 안 돼요? 네. 은행에서 큰 금액은 6천만 원밖에 안 해줘가지고. 여기서는 카푸어를 안 받나 보네, 아우디에서는. 네. 잠깐만, 요건 Q8이죠? 네, Q8 맞습니다. 여기 Q8을 애초에 좀 보여주셔야죠. 아까 에피타이저 따위 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저 성격 급한 거 몰라요? 맨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이유가 제가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댓글 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펄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아우디 차 Q8. 이거 사라고요? 네. 근데 이 차는 똥 맞았나요? 황사비 가득 맞은 것 같은데? 아니, 요 차보다는 이제 제펄님한테 네. 어울리는 거 이제 가솔린 모델. OTFSI? OTFSI. 그거 전부 블랙으로 다 된 거? 그쵸. 아이언맨? 블랙에 블랙 패키지까지. 그거 우루스랑 비슷하게 생긴 그 차? 과이엔 뭐 우루스 다 형제죠. 아, 그 차를 갖고 왔어야죠. 아, 지금 준비된 게 요게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리고 검은색은 워낙 대기가 많잖아요. 아니, 저 Q8은 진짜로 좀 생각이 있던 차거든요? 그쵸. 나 왜 이렇게 흥분되지? 지하를 일찍 데리고 왔어야죠. 강대문 형님. 이 차도 넓고 좋네. 기본 모델이어가지고 디자인이나 시트 가죽 제품이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저 잠깐만 타볼게요. 어느 정도 간지가 느껴질지 딱. 어때요? 저 SUV랑 좀 잘 어울리나요? 아니면 아까 저 A8 같은 세단이랑 잘 어울리나요? 저는 둘 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둘 다 한 번에 사는 거면? 네. 와, 여러분 Q8도 진짜 상당히 괜찮네. 얘는 할인이 있어요? 얘네는 할인은 그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그 OTFSI 네. 그건 얼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1억 1,500 정도? 아, 그 정도에 살 수 있고? 네. 그럼 아까 A8 슈퍼디랑 가격 차이 안 나네요? 그렇죠, 400만 원 차이 나는 거죠. 나 이렇게 또 갈등 때리면 안 되는데? 잠깐만, A8이랑 Q8이랑 둘 다 88이니까 네, 가격 차이가 안 난다 쳐도 SUV이냐 아니면 뭐 세단이냐? 아, 그 정도 차이? 네. 아, 근데 제가 집에 GV80이 또 한 대 있거든요. 그렇다면 세단을 사야 되는 게 맞나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나도 SUV를 한번 타보자. 시야적인 게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저 아까 A8을 또 앉아보니까 너무 또 고급진 거예요. 그쵸. 근데 Q8은 또 저랑 잘 어울려요. 또 제가 뒷좌석을 또 봐야 돼. 얼마나 공간. 공간이 또 괜찮네. 이게 진짜로 넓은 편입니다. 집에 있는 GV80보다 넓은 것 같은데요? 천장이 쿠페형인데 머리가 좋네, 여유 있네. 그럼요. 이 차의 진면목은 엉덩이 쪽이죠. 야, 저 다리 큰일 나 그래. 진짜 이쁘다.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Q8 사라고 얘기해 주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이쁘다. 이게 밤에 뒤에 따라가고 있으면은 Q8인지 까인인지 구별을 못 해요, 거의. 근데 진짜 이쁘다. 이게 그 미니 우루스죠? 그쵸. 근데 전 또 트렁크 공간도 중요해가지고. 트렁크 공간도 나쁘지 않네요. 괜찮네. 갈등되는데요? 저는 오늘 아우디에서 차를 사냐, 마냐라고 그냥 고민하고 왔다가 Q8이냐, A8이냐. 이게 좀 갈등이 돼요. A8 플래그십 차인데 이거 할인이 또. 이 자태 봐봐요. 진짜 고급지죠? 근데 네. 이제 베이지 시트라서. 그게 뭔 상관이야. 2천 얼마 깎아주는데. 여러분 진짜 좀 갈등이 되는 순간이에요. 만약에 차를 사야 된다면 A8 할인받아서 사는 게 나을까요? Q8 그냥 요즘 나오는 이 신차 받기도 힘든 감가도 없는 이 차를 사는 게 나을까요? 이 차죠.
이 차라고요? 네, 요거는 당장 가져갈 수 있으세요. 저 근데 당장 마음은 여기 좀 더 끌리기도 해요. 보험 가입 시켜드리고 요거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니 진짜 Q8 많이 추천드립니다. 아 Q8을 많이 추천해요? 네, Q8 많이 추천드려요. 특히 가솔린 모델은 네. 구매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승 그 느낌이나 승차감이나 이런 거 블랙 패키지 다 들어가 있고 모든 게 조화롭고 완벽해가지고 네. 만족을 다 하시니까 추천을 드리는 거잖아요. 당장 빠르게 구하는 거 원하시면 요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Q8. 네. 아 일단은 차를 이제 보고 왔는데 많은 고민이 되네요. 둘 중에 하나요? 에? 벌써 둘 중에 하나요? 벤츠도 있고 BM도 있고 네. 그리고 또 BM에서 네. 7시리즈랑 S7이 새로 나오잖아요. 그거 언제 기다리십니까? 걔네들은 최소 1년일 텐데 또 금액도 몇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 요번 연말에 출신한다고 하는데 네. 그걸 뽑아줘야 또 유튜브 가기 또 시원시원하게 하늘에서 TV 쫙. 근데 가격 장난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차 나와서 또 몇 개월 있어야 또 할인도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좀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장 차가 필요한데. Q8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리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Q8은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예상은 그래도 한 두 달. 예상은 두 달? 네, 정도. 그래도 빠르죠, BM보다. 아, 그거는 연말까지 기다려야 되고? 연말 기다렸다가 또 뭐 한 6개월 뒤에 또 나올 수도 있고. 일단은 제가 오늘 봤던 것 중에 갈등이 되는 거는 A8은 일단 할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좀 더 해준다고 하면 사실 Q8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네요. 5 TFSI였죠? 그렇죠. 네. 롱바디에. 네, 제일 급하는. 그리고 아까 그 베이지 시트 보고 진짜 침 질질 한번 흘릴 뻔했어요. 아, 그렇죠. 이쁘긴 해요, 베이지 네. 시트. 그래서 사실상 네. 무조건 아우디 뭐 A8이나 Q8 둘 중에 하나를 BM하고 벤츠보다 괜찮은 점은요? 일단 보증 5년. 보증 5년? 제펄님한테 잘 어울리시고 네. Q8 같은 차량은 아우디도 새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차도 많이 안 나오고 네. 그런 차주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열정적이네요 되게. 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오늘 동대문 사장님 열정적이시네. 바로 계약하러 온 건 아닌데 어쨌든 계약금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받을 수 있는데 뭐 하루 더 뒤, 내일이나 뭐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계약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만큼 또 밀려요. 두 차종 중 네. 계약을 이제 하시고 네. 고민을 하시다가 네. 확답을 주시면은 어떻게 해서든 뭐 원하시는 금액이나 다 맞춰봐 드릴게요. 한번 그럼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급하네. 잠깐 이렇게 빨리 준비한다고? 네, 미리 준비해놨죠. 내가 지금 이거 잘하는 선택일까? 잠깐만 잠깐 잠깐만 무슨 고민이십니까? 내가 지금 카푸어에서 아 아니야 잠깐만 내가 왜 갑자기 아우디 와서 사인을 하고 있지 지금? 갑자기? 이럴 계획은 아니었거든요? 아유 미안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제발님 네. 이거 리스로 하실 거죠? 그렇죠. 예, 리스로 해야죠. 혹시 개월수는 그러면은 장난 아니에요. 이거 물어보는 거 자체가 저에 대한 신뢰예요. 아니 버릇이 돼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3648은 제 인생에 없어요. 60 그리고 가서 7이나 120개월도 한번 물어봐줘요. 아 그거 제가 한번 나중에 여쭤봐도 혹시 그 보증금은 한 20% 정도? 30% 정도? 진짜 장난하자는 겁니까? 저와 함께 많이 했잖아요. 어, 네. 20, 30? 저 0 아니면 취급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오늘따라 새로워 보이죠? 긴장하셨어요? 아, 네, 아니 버릇이 저랑 네, 계약서 쓰기 얼마나 쉽습니까? 60개월 0 잔존 최대 지금 한두 해 보는 것도 아니고 아, 네. 네? 이런 거 저는 이렇게 빠르게 이런 질문 할 줄 몰랐어요. 아, 네. 가자, 나 자존심 상한다. 다 자존심 상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은 불문율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60개월 60이 저에겐 최소 120이 최대거든요. 네. 잔가 최대 네. 보증금 빵. 그렇네요. 네. 이제 좀 마음에 들어요. 아, 준비 그렇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계약한 차는 A8 5TFSI일까요? 아니면 Q8 5TFSI일까요? 집에 SUV가 한 대 있는데 안 타본 세단 A8을 사야 될지 아니면 Q8을 사야 될지 어떤 차를 출고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사인은 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이 궁금해요. 어떤 거를 선택하셨을 거라 생각하는지. 아 그런 것들? 네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저도 많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아우디를 한번 타보게 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계약금은 그 얼마 내야 되죠? 100만 원. 100만 원? 네네네. 그 신용카드 좀 줘봐. 혹시 무이자 몇 개월 돼요? 무이자 6개월 정도 됩니다. 60개월이 아니고요? 아, 이런 게 나랑 좀 안 맞아. 무이자 60개월은 안 되죠, 카드사. 확인 좀 해주세요. 아, 지점장님한테 확인 좀 해주세요.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네.